싱가포르의 마이크로 브랜드 젤로스는 어비스나 해머헤드 같은 엄청난 방수 스펙을 가진 크고 단단한 다이버 시계로 유명하지만은 종종은 40mm 이하의 꽤 아담하고 섬세하게 생긴 시계들도 내놓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호라이즌스 2 GMT 시계는 후자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시계입니다. 작년에 나온 같은 이름의 모델을 업그레이드한 거고요. 오늘 살펴볼 시계는 아이스라는 별명이 붙어있는데요. 차가운 느낌의 진회색의 썬버스트 다이얼에다가 파스텔톤의 하늘색과 흰색을 조합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베젤이 들어간 재미있는 시계입니다. 요새 GMT 시계들이 워낙에 대세이다 보니까 마이크로 브랜드가 됐건 메이저 브랜드가 됐건 너나 할 것 없이 스위스 무브먼트를 채택한 100만원 전후 가격대의 GMT 시계를 만들고 있는데요. 호라이즌스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시계인가는 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색깔 있고 예쁜 시계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글라이신의 에어맨 같은 굉장히 예외적인 시계 하나를 빼놓으면은 이 가격대의 GMT 시계 대부분은 롤렉스 GMT 마스터 디자인을 거의 똑같이 따라하거나 거기서 시분침이나 인덱스 모양만 살짝 바꾸는 시계 접근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이런 주류를 이루고 있는 롤렉스의 GMT 마스터풍 디자인이 질린다 싶으신 분들은 오늘 리뷰를 눈여겨봐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보면 젤로스는 남을 완전히 똑같이 따라하는 시계는 만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젤로스의 시계들은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주문이 가능한데요. 출시 후 몇 주간은 그래도 조금 더 저렴하게 시계를 팝니다. 이 시계 현재 가격은 749불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6월 15일부터는 100불에서 200불 정도 가격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현재 할인된 가격에서 18.8%의 관부가세를 더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한국에 계신 분들이 주문을 했을 때 예상되는 총 지불 비용은 108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에타 2893-2 GMT 무브먼트를 채택한 시계치고는 공정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테일가를 기준으로 보면은 크리스토퍼 와드나 글라이신의 공식 판매자 가격보다는 저렴하고 스쿠알레랑은 비슷하고 슈타인하트보다는 좀 더 비쌉니다. 이 후보들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계를 꼽으라면 물론 변함없이 글라이신의 에어맨을 뽑겠습니다만은 젤로스의 호라이즌스가 에어맨보다 더 공들여서 예쁘게 만든 시계인 건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리뷰가 끝나면은 호라이즌스의 소유권은 저희 채널에서 카메라와 조명을 담당하고 계시는 노생활님께 넘어갈 텐데 노생활님이 이 시계를 찜했다는 거는 이 시계가 굉장히 예쁘게 생겼다는 걸 보증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젤로스도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다 쓸어가 버리는 고정 팬들이 많이 생겨서 벌써 운석 다이얼이 들어간 모델이랑 흰색 모델은 품절이 되어버렸는데요. 남은 모델들 중에서는 저라면은 미드나잇 블루나 티을 색상을 고를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아이스 색상의 경우에는 예쁘기는 한데 예쁜 색상을 얻기 위해서 기능을 좀 희생한 느낌이 있습니다. 베젤에다가 은은한 파스텔톤 하늘색을 쓰고 그걸 사파이어 크리스탈 인서트 밑으로 넣어 놓으니까 얼핏 보기에는 상당히 신비롭긴 한데 읽기가 좀 힘듭니다. 우리가 GMT 시계를 살 때는 이 베젤을 제대로 활용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기능을 생각한다면은 베젤이 읽기 어려운 아이스보다는 미드나잇 블루나 티일 다이얼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하지만 노생활님은 베젤 좀 읽기 힘들면 어떠냐, 다른 데서 못 본 독특함이 있고 그게 신비롭고 예쁘다면 그것도 평가해줘야 하지 않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자, 그럼 시계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호라이즌스의 케이스 지름은 40mm이고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4.9mm입니다. 러그가 짧기 때문에 다른 40mm 시계보다 체감은 작게 느껴집니다. 다이버 시계 못지않은 200m의 방수 성능을 갖고 있고요. 케이스의 두께는 유리를 포함하면 14mm인데요. 유리 부분을 제외하면 11mm가 나옵니다. 케이스 자체가 두꺼운 시계는 아닌데 유리를 상당히 높은 돔형의 유리로 사용을 해서 전체 두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무게는 제 17.8cm의 손목 둘레에 맞게 메탈 줄을 조정한 다음에 쟀을 때 148.7g이 나옵니다.
그리고 러그폭은 줄질의 친화적인 20mm입니다. 기본으로는 오이스터 스타일의 스틸 브레이슬릿이 메탈 줄이 매칭이 되어 있고 20mm로 시작해서 18mm로 테이퍼 다운이 됐다가 클래스프 부분에서 다시 20mm로 너비가 커지는 형태의 시계줄입니다. 트로피칼 스타일의 고무줄도 하나 더 제공을 하는데요. 이것도 20mm의 너비로 시작해서 18mm로 테이퍼 다운이 됩니다. 15.2cm 둘레의 노생활림 손목에 올려보면 러그 투 러그가 짧아서 가는 손목에도 전혀 넘치는 느낌이 없습니다. 두께가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유리의 두께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유선형의 케이스가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착용감을 보장해줍니다. 오히려 손목이 가는 분들이 걱정하실 부분이 있다면 두께보다는 메탈줄을 포함한 무게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계식 무브먼트의 200m 방수에 메탈줄까지 더하면 시계가 가볍게 나오기는 사실 힘듭니다. 17.8cm 둘레에 제 손목에 올려보면 살짝 작은 느낌은 있습니다만 아주 작은 느낌은 아니고 세이퍼 시계의 비율을 한다면 SKX013보다 약간 큰 정도의 미드사이즈 다이버 시계의 느낌인데요. 손목이 가는 분들은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는 러그 길이가 좀 더 길어야 케이스가 더 예쁘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젤로스의 시계들이 항상 보면은 일본 시계들처럼 러그를 매우 짧게 잡아놨습니다. 케이스의 소재는 316L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케이스의 정면에는 원형의 브러쉬가 들어가 있고 측면에는 직선의 브러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과 측면이 만나는 모서리에는 폴리시를 넣어서 케이스의 입체감을 부여를 했습니다. 메탈줄에도 직선의 브러쉬가 들어가 있는데요. 가장자리에 살짝 폴리시를 줘서 입체감을 살리려고 한 터치가 좋습니다. 뭐 이제 케이스의 피니쉬는 기성 브랜드 못지않다, 오히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젤로스입니다. 6.3mm 지름의 용두는 크라운 가드 없이 3시 방향에 위치해 있고요. 높이는 다소 낮은 감이 있지만 너비가 넓어서 잡기에 나쁘지 않은 용두입니다. 용두 정면에는 젤로스의 로고가 있고 측면에는 잡기 좋게 홈이 들어가 있습니다. 베젤의 가장자리에는 코인 엣지가 들어가 있는데 15분 단위마다 홈이 들어가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베젤 인서트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밑으로는 은은한 파스텔 톤의 하늘색과 흰색으로 오전 오후를 표현한 24시간 GMT 베젤 마커가 들어갔는데요. 이 베젤의 좋은 점은 정말 신비롭고 예쁘다는 겁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 베젤 밑으로 이 파스텔 톤이 보이는 게, 그리고 잘 안 어울릴 것 같은 진회색 선버스트 다이얼과도 묘하게 잘 어울리고 왜 이 색상 조합의 이름을 아이스로 정했는지도 잘 이해가 됩니다. 다만 치명적인 단점은 읽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밝은 데서는 오히려 읽기가 더 힘들어지고 살짝 어두운 데 갔을 때는 가독성이 좀 나아지는 걸 발견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48클릭의 양방향 회전 베젤을 채택해서 어느 시간대로 돌려놔도 다이얼과 베젤의 눈금이 일치되게끔 만들었습니다. 베젤의 클릭감은 상당히 묵직하고 고급스럽습니다. 베젤의 액션이나 베젤의 느낌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젤로스의 시계를 고려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계유리는 내부에 무반사 코팅이 들어간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들어갔는데요. 가장자리에서부터 아주 높게 솟아오른 박스 형태의 더블돔 크리스탈인데 타협 없는 두께가 아주 매력적인 시계유리입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보나 측면에서 보나 아주 독특한 느낌을 풍기는데, 유일하게 이 유리에 불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를 한다면 시계 두께를 두껍게 만든다는 거,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얼은 선버스트가 들어가 있는 진회색인데요. 젤로스 측에서는 이걸 무연탄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파스텔 톤의 하늘색 베젤과 상당히 멋진 대비를 이룹니다. 다이얼 가장자리의 벽 부분에는 오렌지색과 흰색을 번갈아 사용해서 24시간 표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60분 눈금이 촘촘히 들어가 있고요. 폴리시된 테두리가 달려있는 야광 인덱스를 부착을 해놨고요. 3시, 9시, 12시에 들어간 인덱스는 세모 모양이고 나머지는 다 스틱형입니다. 폴리시된 은색의 시분침은 단정한 블레이드형이고 초침은 끝에 삼각형의 팁이 들어간 화살표 모양입니다. GMT 시침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색의 삼각형을 끝에 달고 있어서 다른 시분 초침과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6시 방향에는 다이얼이랑 색깔을 맞춰서 어두운 배경에 흰색으로 날짜가 쓰여진 날짜 창이 위치하고 있고요. 12시 방향에는 폴리시되어 있는 젤로스의 로고가 부착이 되어 있고 6시 방향에는 GMT라는 빨간색 프린트와 함께 그 밑에 방수 성능을 또 표기를 해놨습니다. 호라이즌스는 선버스트 다이얼에다가
폴리시된 테두리가 달린 부착식 야광 인덱스까지 붙여가지고 밝은 조명이나 햇빛 아래서 특히 화려하게 빛나는 다이어리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흔하지 않은 삼각형 인덱스랑 좌우 대칭을 깨지 않는 6시 방향 인덱스도 마음에 듭니다. 처음 봤을 때는 이 스틱 인덱스보다는 삼각형 인덱스가 좀 더 크기상으로 강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단정하게 정리된 느낌이 질리지 않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GMT 시계를 어떻게 읽느냐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GMT는 쉽게 말해서 세 가지 시간대를 동시에 표현하는 시계입니다. 읽는 법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0분초 침은 그냥 보통 시계를 읽듯이 읽으시면 되고요. GMT 시침이 다이얼의 가장자리에 있는 숫자와 베젤에 있는 숫자를 동시에 가리키게 되는데 다이얼 가장자리에 있는 숫자는 두 번째 시간대의 시간을 가리킬 거고요. 베젤의 숫자는 세 번째 시간대의 시간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확인하고 싶은 도시나 나라의 시간에다가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시간대를 맞춰놓는 겁니다. 용두를 이용해서 24시간에 한 바퀴를 도는 GMT 시침을 조정을 해서 두 번째 시간대를 맞추고 이제 또 베젤을 돌려서 세 번째 시간대를 맞추는 겁니다. 이 시계의 야광은 X1 등급이라고 해서 가장 높은 등급의 슈퍼 루미노바 C3 도료를 듬뿍듬뿍 사용했습니다. 베젤 전체에는 BGW9 야광을 써서 푸른색으로 빛나는데요. 재밌게도 낮보다 밤에 베젤이 더 읽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이얼 그리고 10분초 침, GMT 침해까지 모두 야광 도료를 듬뿍듬뿍 발라서 밝기와 지속력이 준수한 야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광의 밝기와 지속력에서 세이코를 이길 수 있는 브랜드가 있다면 아마 젤로스가 아닐까 싶네요. 뒤로 시계를 돌려보시면 스크루인 형태로 케이스와 결합이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에도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안으로 보이는 무브먼트는 에타의 2893-2 엘라보레 등급의 GMT 무브먼트입니다. 이 경쟁사의 GMT 시계보다 좀 더 경쟁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무브먼트와 이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입니다. 다른 대다수의 GMT 시계들이 셀리타 SW330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서 웃돈을 준 건지 어떻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젤로스는 에타로부터 확보한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케이스백 안에 있는 로터는 젤로스가 자체적으로 장식을 해놨는데 GMT 시계에 어울리는 재밌는 세계지도가 새겨진 로터가 보입니다. 2893-2는 기본적으로 유명한 2892-2 무브먼트에서 GMT 기능이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워리저블은 38시간이고요. 시간당 28,800회, 분당 8회 진동하는 고진동 무브먼트이고 이 로차는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20초,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8초입니다. 소음이 적은 양방향 로터이고 수동감기와 해킹을 당연히 지원을 합니다. 용두 액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젤로스는 이 가격대에서 가장 뛰어난 용두 액션을 가진 시계를 만드는 회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용두가 부드럽게 풀리면서 튀어나와서 자리를 잡으면은 그때부터 수동감기가 가능하고요. 수동감기의 느낌은 묵직하면서 부드럽고요. 용두를 반쯤 뽑아서 위로 돌리면은 GMT 시침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고 아래로 돌리면은 날짜창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뽑았을 때는 물론 시간 변경이 됩니다. 매우 잘 짜여 있는 용두의 액션이고 용두 나사도 매우 부드럽게 풀리고 들어갑니다. 기본으로 장착된 시계줄은 오이스터 스타일인데요. 가운데 조각이 다른 두 조각에 비해서 너비가 넓고 세 조각이 마치 하나의 조각처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시계가 작으니까 메탈줄이 너무 두껍거나 무거워도 뭔가 언밸런스해 보일 수 있는데 젤로스는 3mm라는 적당한 두께의 메탈줄을 잘 매칭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스와 유격이 전혀 없는 솔리드 핸드링크를 채택을 하고 있고 길이 조정은 피스에 있는 나사를 풀었다가 잠그는 형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프는 밀드 클래스프라고 부르는 실체감이 있는 클래스프를 장착하고 있고 편리한 이중 잠금 기능에다가 푸시 버튼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모서리 부분은 날카로운 부분 없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섬세하게 길이를 조정하게 도와주는 마이크로 어저스먼트 구멍도 6개나 뚫려 있습니다. 편안한 착용감과 적당한 실체감 사이에서 잘 균형을 잡은 시계줄로 보이고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젤로스의 브레이슬릿을 보면은 완벽하진 않아도 뭔가 형태상의 특별함이 있었는데 이번 메탈줄은 너무 평범하고 무난하니까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드네요.
여름에 착용하기 좋은 시원한 트로피컬 러버 스트랩도 보너스로 줍니다. 트로피컬 스트랩은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서 러버줄 치고는 답답하지 않고 시원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젤로스 버클이 아주 묵직하게 생긴 게 매칭이 되어서 마음에 들고요. 다만 아쉬운 건 예전에 보던 젤로스 러버 스트랩은 이거보다 부드럽고 품질이 좋았던 것 같은데 자꾸 러버 스트랩 품질이 평균으로 수렴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자꾸 좋은 줄을 봐서 기준이 높아지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총평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00만원 전후에 스위스 무브먼트가 들어간 GMT 시계를 찾고 계시는데 롤렉스의 GMT 마스터 오마주에 딱히 흥미가 없으시고 글라이신의 에어맨의 팬도 아니시라면 정말 슬픈 일이긴 한데 글라이신 에어맨도 별로 안 좋아하신다면 호라이즌스는 상당히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분명한 개성이 있고 베젤과 용두 야광 같은 걸 보시면 분명히 잘 만든 시계입니다. 다만 GMT 기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베젤을 갖고 싶으시다면 제가 리뷰한 아이스 색상보다는 미드나잇 블루나 티일 같은 다른 색상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베젤은 예쁘고 신비롭긴 하지만은 읽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젤로스의 호라이즌스라는 시계를 리뷰를 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랍니다. 이상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